아빠. 방송이 되면 오 너무 예쁘다. 윤도 좋아요. 아니 괜찮아. 그냥 이거는 커피가 어떤 게 네 거야? 그게 내 거예요. 여기 써 있네. 그리고 뭐 붙여놨네. 그걸 안 가르쳐 주잖아 얘가. 커피 맛은? 아니 커피가 맛이 없을 것 같다. 나는 괜찮다. 그치? 약간 연하네. 연하지? 연하네. 연해서. 이게 근데 연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겠다. 그래 여기는 다 그냥 커피가 완전 물맛은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근데 맛은 있는데 우리 입맛에는 조금 묽다. 이제 케이크를 먹어봐야지. 밖에서 찹찹한 날씨에 먹어야. 아니 근데 여기가 맛있다. 치즈케이크 맛있다. 안 맵다. 다 연하고 부드럽고 이런 거야? 어 진짜. 아니 맛은 치즈케이크 맛이 맞는데 이게 잘리는 게 진짜 부드러운데? 집 근처에 이런 카페가 있다. 집 근처에 이게 있다. 그럼 이 집을 단골로 한다. 예쁘고. 다른데 편한 데로 갔다 집 앞에. 나도 내가 맨날 갈 때는 이 집을 안 가지만 누군가 와서 구경 시켜 준다 그러면 됐고. 브라운 핸즈. 이 집은 그 블로그나 이런 데에 커피 맛이나 이런 게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오히려 이제 인테리어가 좀 특이한 집이네요. 내부 인테리어가. 아까 저 밖에 화장실 가는 문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이 야 여기 옛날 시체실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